오늘 인수위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. 어제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해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립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국정 업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입니다.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믿고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또한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지역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하겠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인수위원회의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. 오늘 두 분 위원장에 대한 인선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. 국민통합위원장에는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님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본인들의 그 아주 쾌락을 받았고 그래서 이 일을 맡아주실 것입니다. 김한길 대표께서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분으로 모시게 됐습니다. 김병준 교수는 자치와 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 지역균형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께서 국민의 염원인 국민통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두 분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. 아울러 인수위 구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됩니다.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하여 주말부터는 바로 정부 인수 업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비공개로 하겠습니다.